수행이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수행이라면 이건 신체 수행이에요. 몸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거야. 이건 엑서사이즈, 운동. 운동. 근데 엑서사이즈인데 제가 이렇게 잔인한 숫자 안 내거든요. 5초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5초면 된다 그랬는데 5분을 하죠. 지하철인가요? 세종대. 그러니까 300개까지는 하고 끝머리에 가서 팔굽혀 펴기로 바꿉니다. 제가 남는 거면은 퇴근 시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퇴근 시간 준수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학부모 이야기가 너무 거기까지 힘들 것 같고, 여기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애였어요. 그럼 저를 관찰하는 게 괜히 이렇게 괜히 눈 뜨고 자는 거 깨우지 말고. 지금 요즘 교권상 1위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교권상 1위가 여선생님이 성희롱 하는 거, 또 여선생님 치마 속 찢는 거, 아직도 그 짓이야. 수컷들은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 어린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선생님을 치마 입지 말자는 운동을 하려고 하도 이렇게 사내 녀석들 그리고 남교사한테는 C5 이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C 그러냐? 내가 비몽사몽 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졸지 않아. 통나무처럼 자자.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가 자고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와서 툭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세게 때렸어. 그럼 팔 퍽 튀기는 거야. 뭐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발하고 발 몸하고 다르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냥 거침없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걸 교장 선생님한테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아이씨 재수없이 걸려서 아이씨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여러 애들 앞에서 들어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교권침해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애들 건드려서 깨우지 말고 요술봉으로 깨우지 말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그것도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근데 관찰하는 게 왜 이 아이가 왜 자는가 자체 다 이유거든.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력하지 않아. 무력하면 못 나와요. 근데 얘는 쉬는 시간에 보니까 딱 잡혔어. 쉬는 시간에 운동장 돈 맞추고 나가가지고 볼 들고 봐봐, 얼마나 빨리. 딴 애들 이렇게 하면 얘는 슉! 이렇게 했죠. 아하, 얘가 운동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너 혹시 체대에 관심이 있냐? 오케이. 저, 그러면 그쪽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사촌 친구가 9,6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9,600명이냐?
여기 안에 멘토가 다 있는 거예요. 기다려. 너 멘토 소개해 줄게. 그래서 체육과 간 제자를, 야, 같은 동네잖아, 거의. 그러니까, 야, 너랑 똑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멘토해라. 근데 멘토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쟤들이 제가 멘토 한 애들이거든. 그 자원이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해를 멘토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체제를 가려면 학교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1분에 몇 개 해야 되게요? 1분. 시간이 더 상승 못 드린다. 1분에 70개를 해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1분에 30개였어요. 어? 그럼 30개, 저 30개 했는데? 근데 이게 1분에 30개 하니까 70개도 아직 그거 아니야. 한계치에 부닥치잖아요. 1분에 70개를. 너 무슨 숙제를 5분, 5천원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된다. 그 형이 70개 하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의 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선생님께서 그 형을 소개해줘서 고맙다. 그런 뜻으로 이 아이가 이런 뻘짓을. 그리고 그 상지대 사회체육학과 체육과는 좀 점수가 높고요. 사회체육, 사회체육 기본한, 그, 문화, 체육센터 가면, 그, 펜스 도와주고, 수영 도와주고, 코치들 있죠? 그 친구들이 사회체육 기본사예요. 지금 거기 가서 지금은 저 옆에 있고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전화했어요. 야, 우리가 좀 탁월한 선택하지 않느냐? 선생님, 정말 행복해요. 저 심리학적 뭔지 아세요? 탐학점 골프. 탐학점 수영. 탐학점 몰림 이런데 그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나 눈뜨고 자던 그 우울해 보이는 그 아이였어요. 그 오늘 교실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런 애들이 또 선생님 힘겹게 하면 엄청나게 힘겹게 하죠. 다행히 그때 조용히 좋죠. 수행평가 다양한 걸 하고 또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 1인 1역 안 하셨다면 이번에 잘 살피셔서 이 학교에 1인 1역 시작하고 해서 애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학교 교실에 있는 게 더 행복해요. 내가 볼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아. 애들 집에서의 삶이 그렇게 해주시면 본인이 요즘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뭐 혁신은 이름만 이름이 붙어야만 혁신학교 아니잖아요. 그쪽이 또 학교 보니까 교육부 행복학교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퇴근 시간을 어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 이거는 이 수행평가는요, 워낙 다양하고 애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하는 거예요. 별의별 숙제가 다 나와요. 그건 고마워, 올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해서 평가 기준이 딱 한 가지. 마감날까지 내면 4만점. 마감날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 이렇게 합니다. 1점씩 감점. 그러면 절묘하게, 여기는 좀 많겠지만, 대한민국 평균이 70%입니다.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30% 안 해. 왜 안 해? ADHD. 우울증, 게임 중독. 이게 전국의 30%. 이런 애들 때문에 수행평가가 아름답게 끝납니다. 100점 맞추면 100점도 올라가잖아요. 네. 또. 네, 제 카톡 아이디 ICTSON으로 질문 추가하시고, 질문 주시면, 모든 내용 다. 이 영상 어떻게 찾아요? 다. 기말고사 끝나고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애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니네들도 이런 숙제 할 수 있겠니? 설명을 해. 생활비 다 적어줄게. 저는 특히 특목고 가는 애들은 특별히 관리했어요. 제가 방학생 그래 이거 해 해봐. 그냥 다 적어줄게. 10분 정도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연스레 선생님들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네.